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주로 성탄하신 예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물질이요 그리고 무형성이요 그리고 실존하시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도로 삼아서 내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종일관. 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점철되었고 인간을 향한 사랑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인간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아담아 너희 동산의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사용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지 말라고 애절하게 일러주는데 인간은 우리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먹으면 죽는다고는 지성이 있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진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을 먹지 않고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했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지식이 왔습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 말고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든 여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과연 선악과를 먹으면 이야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참으로 선악을 알게 되므로 내가 이 엄청난 신이 되는 일을 왜 내가 하지 아니하랴 하는 지식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라도 신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에게는 영혼이 죽음이 오는 순간에 육신도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절망적인 인생의 삶이 오늘까지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전개되나니 이게 바로 죄값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절망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갑니다. 내가 어디가 불편한데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첫 번에는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다음 기계로 봅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다음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기계가 가장 좋은 기계로 봐서 이상 없으면 괜찮네요. 이상이 생겼으면 여기가 무슨 일이 생겼네요. 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아담 때부터 영혼이 죽어야 하는 숙명적인 인간이요 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구나 나는 절망적이다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나는 지옥에 가서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이 견딜 수 없는 죄의 길을 나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공부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체력 있어야 살고 권세 있어야 살고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을 기회는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육신의 때는 사라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옥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한평생 동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세세토록 견딘다고 생각할 때 죽음은 끔찍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인간의 죄로 다가오는 지옥의 고통을 아시고 이 사실을 방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담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는 결코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 역사가 없는데 인간이 죽을 것이냐 인간 대신 누군가가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요 우리에게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걸 다 깨닫게 하시고 죽어서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인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일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령 죽으리라 함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인간의 구주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마오멧이 태어났을 때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성탄이다. 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육신과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읽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는 정령 죽으리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서 멸망에 든 인간을 알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살려줄 자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려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값으로 죽게 됨을 알고 짐승을 잡아서 계속 죽이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신 죽을 구세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육체로 오신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살려는 본능, 살려는 본능, 병든 자는 건강하고 싶은 본능, 가난한 자는 부유하고 싶은 본능, 예, 예쁜 자는 더 예쁘고 싶은 본능, 늙음은 막 발러가면서 주름살을 없이고 싶은 본능, 오래오래 살고 싶은 본능,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고 싶은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본능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을 가진 사람이요. 본능을 가진 자에게 그 본능을 충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인간은 문화적 차원에서 돈, 명예, 권세,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가난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왜 가난하냐? 육체에 건강할 힘이 없어요. 건강을 얻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가 가난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억류도 왜 가난하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육신의 요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영적인 요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다르니
우린 전부가 다 영적인 요구가 가난이 이루어지면 육의 가난도 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누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가 가난을 아는 사람. 주여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잊게 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 나는 죄를 해결치 못하면 나는 지옥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죄를 졌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 죄를 무효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고 이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실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리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의 목소리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지구를 평정하며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나의 삶을 압도하며 그 목소리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께 쫓아옵니다. 예수여, 나는 이 문둥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의 부유가 오늘 지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주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가장 불가능을 가진 자도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목소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나니 이것이 바로 부유 중의 부유입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어디서 왔느냐? 주님의 목소리. 천지 만물을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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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엿새 동안 말씀하시니 만물이 다 태어나니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지금도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주님의 목소리에서 바로 생산됐다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목소리는 다 지금 현장에 해결되는 축복의 말씀임을, 능력의 말씀임을, 이적의 말씀임을, 불가능을 지금 당장에 중단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말로 인정하고 귀로 듣고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를 찾아서 헤매이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 부유를 삼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자기가 비로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임을 깨달을 때는 늦었다. 육신이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애를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 땅의 어떤 부유도 육신이 끝나면 다 육신과 함께 무효이거늘 왜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아까운 육신의 때를 다 거기다 쏟아붓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장 부유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의 절정에서 사는 것이니 그것은 천국밖에 없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이 부유한지, 무엇이 가난한지, 무엇이 생명인지 전혀 모르는 인간에게 양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양이라는 거요. 양이 뭐냐? 양은 참 미련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냐? 길도 몰라요, 길도. 양은 길도 모르고 밤낮 다니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목자가 꼭. 얼마나 미련한 동물이냐? 응? 양의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양의 길이 뭐냐? 눈이 길입니다. 가다가 눈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고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냥 눈이 돌아가는 대로 길입니다. 양은 절대 매일 다니는 길도 몰라요. 얼마나 미련하냐. 우리가 매일 들어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못 삽니다. 매일 듣고 매일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냥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얼마나 미련하냐. 목자가 없으면 주들끼리 다 제 눈 가는 대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불러서 갈 때도 목자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주들끼리 가는 제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를 따라갑니다. 궁뎅이 따라가다가 눈이 이렇게 가면 저 혼자 흩어져 갑니다. 저 혼자 이렇게 미르는 놈이 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양같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기분 나쁘면 저쪽으로 갑니다. 속상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이게 양과 똑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계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해야 죽는지, 어떻게 해야 배부른지, 어떻게 해야 물을 먹는지, 어떻게 우리의 보호되는지 다 알지만 양 자신은 몰라요.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 이리가 모르다가 아무리 뜯어먹어도 비틀거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띠깁니다. 사람 같으면 아파서 막 뒤적거리지 소리 질릴 텐데 소리도 안 질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가만히 참 답답합니다. 여름이 팍 뜨거울 때는요 저들끼리 막 머리맡대고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가운데 있는 양이 온도에 뜨거워서 막 질색해서 자빠져도 또 모이고 또 자빠지고 또 모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모입니다. 교회도 보세요. 시험 들 것들이 모이면 저들끼리 모여서 또 죽고 또 죽어도 저들끼리 팍 모여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이 사는데 생각은 빠른데 영혼이 생각하는 일은 전혀 모르니 어찌 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 인간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이상한 돌멩이가 있으면 떡 쪄놓고 빌면서 구세주요 돌이 무슨 돌멩이요 오래된 누구라만 있어도 나보다 네가 오래 살아서 나의 구세주 아니냐 구세주요 떡 쪄놓고 빕니다. 톱으로 피면 자빠지는데 나무가.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양이니 우리를 그래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면서도 가는 줄도 모르고 가. 그래서 양떼들 중에서 양이 흩어져서 갈 때 보면 이리가 저기서 오는데도 이리 앞으로 갑니다. 이리인지도 모르니까 갑니다. 가다 물려서 죽습니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돈 찾아 명예 찾아 권세 찾아 세속 찾아 가다가 지옥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어찌 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미련해서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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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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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서 인도할 양이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잖아. 살 길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아시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인도자시다. 예수께서 구원의 우리 구도자 수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절대화한 것은 왜 그러느냐? 죽은 송장은 아무리 메고 무덤으로 가도 한 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놓으면 아무리 내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도 한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절대 멸망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은 그의 지식과 그의 인격으로 우리가 알고 보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절대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 이방 종교를 절대로 양이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신령한 문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되겠지가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됐지가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요. 내가 절대 문을 만들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읽어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사실이 없다. 우린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니라. 이 지구상에 내 백성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어? 예수. 예수.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내 평생 가장 신기한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요, 두 번 다시 없는 정말로 가장 축복의 일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교회 나오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고 하지요. 일요일은 햇볕 쐬는 날이요. 이게 햇볕이 창창 쐬는 날. 자, 세상 사람, 야, 공일날. 공일날 공치고 도는 날이요. 아무 소용없는 날이요. 그날 우리는 주일날이요. 주님을 뵈러 왔다. 부활의 주님을. 나 후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뵈러 왔다. 그럼 우린 주일날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요일날, 공일날 하는 사람이 좀 많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주일날이 뭔지 공일날이 뭔지 일요일날이 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단정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절대 없어.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나만이 양의 문이야. 나만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야. 천국의 문. 무슨 문이냐?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대로를 여신 주님이 길이라 이 말이오. 진리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련한 인간들이 양같이 계속 가면서 지옥으로 끝없이 가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는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성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인간을 위해서 강제로 자기 목숨이 철거당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으니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시고 내 죽음의 앞을 딱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저주의 나무 십자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만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쓰디쓴 고통의 잔이 나에게서 비껴갈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지나갈 수만 있거든 그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고난은 인간의 육체로 감당할 수 없으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리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 영은 비물질이요 무형성이요 존재의 인격이나 피 흘려 죽을 수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은 말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게 했지만은 말씀에 피 흘릴 육신이 없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대신 짊어지고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 딱 죽으러 오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다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에 그가 이루었으니 우리 인간에게는 죽으리라 하심이 끝나버렸고, 아멘 합시다. 이를 믿음으로 천국 가노니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죄인임을 깨닫고 피 흘린 분량만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가자, 천국 가자.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으니 이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만이 사망과 지옥에서, 전 지옥이란 말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 지옥은 우리 인간이 가서 살 수 없는 곳이요, 인간이 가서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쉼없이 새도록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이 사실, 요것 하나 몰라서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지구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요, 믿을 수 있는 시간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인데 인생이 살 수 있는 이만한 날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만한 기회가 있으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책일로 가며 지옥으로 풍덩풍덩 떨어질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구상에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돈 찾아 명예 찾아 아 건강해야 된다 건강 찾아 자식 잘 키워야 된다 자식 잘 키워 뭐니 뭐니 해도 권세와 세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것조차 다니다가 목숨 끝나는 날 지옥에 퉁복 빠지는 순간에 여기가 어디야 야 이 자식이야 지옥이야 임마 그 절망적인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야 말 텐데 어쩌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소.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육체로 오시면 만세전부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신데 바로 인간과의 약속 구원의 확실한 증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 죽음을 갚아버리고 우리를 살렸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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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감사한들 무엇으로 갚으랴? 응? 무엇으로 갚으랴? 응?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려고 전능자의 자기 모든 수단을 합법적으로 총동원 시킨 것이 뭐냐? 내가 천만 원 빚지면 천만 원을 갚아줘야 하듯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면 죽음을 갚아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성탄은 인간의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없는 자는 성탄이 그에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애기 잘 두 잔다. 애기 자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피 흘리러 오셨으니 피 흘릴 때만이 나와 상관이 있으며 내 죄를 도말하신 나는 그로 말며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니 그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탄 때 되면 애기 예수를 막 칭찬합니다. 애기를 그려놓고 애기 예수, 애기 예수. 애기가 모르겠어. 애기가 모르겠어. 애기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는 것이 날 위해 죽으러 죽을 미천을 가지고 왔다는 것.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실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애기가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탄 때 뭐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하얀 머리털과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오시네. 아니 그놈이 오든 말든 어? 성탄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산타와 예수는 절대로 이름만 본 일도 같지 않다.
성탄은 파괴주의를 가르치며 어느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만들어진 광고물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성탄 여러분 성탄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습니까? 예수만이 나 위에 죽으시니 산타 천명이 죽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만이 성탄의 관역이요 성탄의 목적이요 성탄의 능력이요 나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시니 할아버지가 왜 등장해요? 울면 안 돼. 울어도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기에게 선물을 안 준대요. 죽어나 말거나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예수가 피 흘리신 사건만 가지면 된다. 아멘에. 얼마나 성탄이 세속화되며 오해화되며 파괴주의 사상화되어 있는가.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고질적인 성탄에서 벗어나라. 오직 구원의 구도의 수단은 예수밖에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밖에 없다. 절대적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잖아요. 응? 무슨 성탄절에 그게 필요하냐. 아,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눈이 와야 되는데 왜 눈이 와야 돼 예수가 와야지. 다 이거 시작도 없는 세속적인 소리. 응? 아,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아, 개도 뛰어놀고 좋은데 개 노는 거고 본 상황에서 응?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세속적인 소리. 왜 성탄을 세속화하려고 하는가? 절대 안 된다. 왜 성탄을 파괴주의화하려고 하는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정녕 죽어야 하는 죄값을 대신 죽으러 오셨으니 그것만 가지려 해야 된다. 왜 엉뚱한 성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응? 예, 제가 노래 하나 또 없게 잘 들어보세요. 흰 눈 따위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뭐냐?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하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아니 썰매 타는 거고 성탄하고 뭔 상관이냐니까. 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크리스마스 캐롤 세속적인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 그게 목적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뭐 흥겨웁게 노래 불러? 나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헤이! 종이 울려? 얼마나 답답한 소리야.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내가 죽을 건데도 있고 살 건데도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내가 억지로 죽네. 스스로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내가 죽는 순간에 너희 죽음은 끝나버렸다. 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개가 죽는다 해도 그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기분 내고도 그날은 기분 내는 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응? 응? 십자가를 지시면 그가 무슨 죄가 있나? 내 죄로 죽으셨어요. 응? 왜? 신실한 주님의 오신 목적은 어디 갔나 간곳 없고 세속적인 목적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뭐 성탄절날 선거 건다고 산타 옷 입고 별짓을 다 하네. 우리는 우리 교회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산타 우리 교회 발 못 디뎌요.
흰 눈 사이로 발 못 디뎌요. 예. 썰매를 타고 발 못 디뎌요. 예. 종소리 울려라 발 못 디뎌요. 예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정말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 어떻게 이 성탄절 날 우리는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계셔야 돼. 뭐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예수와 함께. 네,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니 피 흘리신 교회 와서 피소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을 향한 정말로 구원의 계약을 확실하게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절규요 핏소리요. 그래서 양은 들며 날며 꼴을 먹되 풍성히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마셔, 약속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 아픈 고통만큼이나 우린 영원한 행복과 부유가 있으니,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잘못도 없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살리러 왔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육체의 생애를 가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이 모여 진리와 복음과 거룩하심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피조물을, 죄인을, 지옥의 쓰레기같이 활발 탈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최후의 결단이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육체의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지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만나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악한 영들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근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 성탄절에 그래도 선물을 나눠야지 고마운 날이니까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선물을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저 산타 할아버지나 끌어안고 있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거나 끌어안고 종이 울린다거나 끌어안고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성탄절에 가슴이 아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만 겨냥하며 그분께 무한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확실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탄절이 금요일 날인데 참 신바람 나는 것은 그분이 피 흘리신 날, 예수께서 피 흘리신 날, 그날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일주일 중에 피 흘리신 날인데 그날이 성탄절이라 이번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피를 망각한 성도여 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 성탄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목적을 알게 해서 전부 다 피의 은혜로 몰아놓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람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고의적으로 죽으러 오신 이날 감사 없이 그냥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산타크로스만 찾는다면 당신이 성탄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만날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당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 피 흘리러 왔으니 예수님의 피와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어서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피로 맺은 형제가 다 함께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동방의 석학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어린 아기에게 유대의 왕이라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목숨을 내게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큰 은혜는 동방의 석학들의 감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성탄절에 가장 복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통째로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채찍에 맞았으니 떠날 것입니다. 허물도 떠날 것입니다. 징계도 떠날 것입니다. 죄악도 떠날 것입니다. 고통도 떠날 것입니다. 지옥도 떠날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며 마귀 사단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지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탄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아멘 합시다. 성탄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밖에 있다면 당신은 절망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생애를 다 가지고 피를 가지고 속죄를 허락하기 위해 회개를 제출하십니다. 회개는 성탄을 맞이하고자 하는 요구요, 성탄이 필요하다는 가장 강한 요구요, 회개는 살고자 하는 의지요, 본능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성탄을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의 사람으로 확인되는 축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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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지난날의 성탄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성탄을 파괴주의로 알았습니다. 재밌게 노는 날로 알았습니다. 세상이 날뛰니 같이 나도 날뛰었습니다. 주님 성탄을 목치라고 더럽히고 죄악된 날로 보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왔건만 죽으러 왔다면 우리 집 개가 죽어도 내가 심란하고 마음 편하지 않을진데 내 대신 나 때문에 죽으러 왔다면 그날에 안절부절하며 어찌 내가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이 감사를 어찌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해도 시원찮거든 하물며 어찌 성탄을 이렇게도 방종하며 보냈던가. 지난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며 오늘 예수가 흘리신 피 가운데 성탄을 확실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성탄절을 확실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회개하며 성탄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는 감사여 회개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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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탄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잘못 알고 모든 잘못한 모든 취함을 내게 하고 이제 바로 아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요.